엄청 좋아할 나이에요. 여섯 살이면은. 아. 아, 나도 저거 무지하게 꽂았다, 지금. 와, 그래요? 괜찮아? 닦아줘? 지금 닦아줘? 됐다. 엄마 엄청 밀착 케어를 해주시네, 또. 이거는 놀이 기구 있다, 그치? 저기 뭐 그런 데 아니야? 네? 여기 수유실 아니야? 수유실. 네. 수유실 왜? 왜? 뭐? 왜? 뭔데? 왜 그러시? 왜? 뭔가 숨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뭔데? 나오냐? 재현아, 나와? 안 나와? 어? 몇 분 먹을 거야? 뭐야? 5분? 10분? 가자. 엄마, 가자. 가자. 어? 여섯 살인데? 아니, 지금. 그러면 그거 좀 하고 있어봐. 엄마 오늘 아빠 저녁에 오면은 저녁 먹을 거 좀 준비 좀 해야겠다. 이거 해 엄마. 왜 또 오는데? 아유 좀 혼자 놀아라. 뭐 놀겠다. 뭐를 뭐? 엄마 껌딱지네. 아유 태연아. 아이고 아직도 어버요. 네. 아휴. 진짜. 껌딱지 수준을 넘어섰네. 그러네요. 같이 가. 소변 줄 거야? 같이 가. 아 엄마 해줄게. 도와줄게. 그거. 엄마. 왜 엄마 일하고 있어? 어떡해. 엄마 어디야 언니? 엄마 지금 부엌에서 이잖아. 진짜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게 없는데, 세상에. 아, 근데 여섯 살이면은 엄마 나 혼자 할래 이러는데. 태연아, 엄마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하면 되잖아. 그거 하고 있으면 되지. 못해. 아이고, 이제 피곤하다, 엄마도. 아이고. 조금 이따가 앉아. 싫어, 엄마 나빠. 엄마가 왜 나빠?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삐진 거죠? 저거 삐졌다고 하는 얘기지? 맞아. 아이고. 왜 그래요? 엄마, 애기 거 먹어. 나 진짜 이거 먹어도 돼? 그래. 어머, 아 수유하신 거야? 여섯 살인데. 보기만 해도 아프게 돼. 아프게 너무 좋아해, 아이가. 이제 우유가 안 나올 텐데, 모유가. 엄마, 저녁은 이따 꼭 뺏길 뻔했다. 부모님도 지금 지쳐 참고 계신 것 같아. 그럼, 힘들어요, 모유 수유하는 게. 잠깐만, 끌어봅시다.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나도 지금 너무 박사님. 내가 너무 당황이 돼서. 근데 그 모유가 우유가 안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 나오죠. 계속 빨면 나오죠. 나오죠. 네. 조금씩 나오죠. 아, 영양분이 없어. 잠깐만. 아니 이거 애가 너무 커서 지금 제가 저도 좀. 네. 초등학생으로 보거든. 네, 키도 아빠 닮아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모유 수유를 끊어본 적은 있으세요? 제대로 끊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 좀 분명히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너무 주변에서 뭐라 하고 이제 가족들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찾을 때마다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이게 주는 게 끊고 싶고 끊으려고도 했는데 그때마다 애가 찾으면 마음이 약해서 죽게 되더라고요. 아니 매운 것도 못 드시고 음식 관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맥주도 한 잔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는 거의 뭐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시는 거야. 아니, 근데 제일 컸어요. 맥주에서 딱 걸렸어. 왜냐면 사실 막 그 우리도 그 욕구가 있잖아요. 먹고 싶은 엄마도. 근데 그거를 지금 6살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참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방송을 떠나서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거의 지금 그렇게 몇 년을 계속 모유를 먹이고 있는데 어떨까요? 생리적 현상은 어떠신가요? 생리적 현상은 결국 한 4년 가까이 안 나왔는데 이제 전 양이 완전히 확 줄으니까 이제 작년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동안 네. 하신 거예요? 아, 모유를 하게 되면 모유를 먹으면 신생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우리 몸을. 그러니까 수유를 한다는 거는 아, 내 몸이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몸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임신 준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생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엄마의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다, 어머니. 예, 저희가 지금 짧게 3분 정도 넘는 짧은 장면 봤는데도 참 할 얘기도 많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 일상을 좀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빠 왔네. 인사합시다.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했어. 자, 여기까지만 해줄게. 됐어, 안 됐어? 됐어. 왜? 자, 코 스스로 풀어봐. 아, 싫다. 그 왜 저거? 손 쓰고 갖다 줄까? 여기 있어, 있어. 스스로 풀라 그래.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칭찬도 해주신. 잠깐만. 엄마만 얘기할게. 나는 우리 태연이가 뭐 너무 이쁘고 뭐 자랑스럽지만 어쩔 때는 내가 숨을 턱턱 못 쉴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는데 당신 말처럼 내가 뭐 의지가 약해가지고 애한테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집안일 할 때는 좀 30분이라도 내가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하다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일이 진행이 안 돼. 암만 집안일이 뭐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은 안 떨어지니까 얘기도 진행이 안 되네요. 진짜 부싸움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얘기 때문에 대화도 진행이 안 되고 아, 이제 수유를 이제 못 끊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는 여기 이거 상처가 나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채연이한테 앞전에는 제발 채연아 엄마 너무 찢어져갖고 아파서 제발 좀 그걸 먹지 마라 해도 안 되더라고 채연이가 그게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꼼짝도 못 하고 있잖아 수유할 때는 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아 얼마나 힘드실까 이야 아니 나는 진짜 뭐 세 살 때까지 모유를 먹이면은 면역력에도 좋고 애 착용성에 그렇게 좋다 하고 막 그래서 나는 그냥 무지하게 그렇게 뭐 계속 원할 때마다 해주면 좋다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뭐 이 나이까지 사실은 먹을지는 몰랐지 세 살이 아니잖아 세 살이 아니잖아 그렇지 여섯 살이 이제 학교로 갈 나이니까 왜 자꾸 세 살이라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냐 아 세 살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안 주면은 얘가 그냥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를 보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지 어떻게 탁 매정하게 못 끊겠더라고 내 성격일 수도 있지만 언젠간 한번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 어차피 그렇죠.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그전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못 했잖아 두 번씩이나 딱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 했으면 그냥 안 할 수 없고 끊었을 건데 미뤄오신 거 엄마가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이 채연이보다 당신이 의지가 더 없는 거야. 당신이 의지가 더 없는 거야. 어? 아버님이 봤을 때 마음이 약해지시니까 또 어머님. 이게 끊을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채연이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먹는다 하면 먹고 그냥 뭐 채연이 한다 하면 하는 거야 그냥. 맞는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나도. 그거에 대해서.
내 생활, 내 여유는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 신생아 때 저렇게 시간이 없고 그런 시기인데. 이야, 진짜 저도 50평생 살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듣고 처음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은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일 때문에 어머님과 조금 많은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이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의견이 좀 의견도 갈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아 그러세요? 네, 해도 이제 그쵸. 이제 이 문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냥 싸움만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네, 이제. 두 번의 끊을 기회가 있었다 아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헬리코박터 이게 위에 문제가 네네네. 있어서 그게 항생제가 굉장히 독해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먹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처음 아는 걸 건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7시간, 8시간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러셔서 약기운이 없어질 거라고? 예, 그래서 아침에 잠깐 주고 이렇게 약 먹기 전에 아버님 주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리고 아이가 모유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치아 오식이 너무 그렇죠. 심해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모유를 당장 끊어야 되고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서실 텐데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끊어야겠다. 그때도 그 생각을 크게 못한 것 같아요. 아, 이를 잘 닦아주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그때 그것보다도 애가 안 먹었어요. 그래 이빨 치료했을 때 애가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때. 병원 치료하고 나서 엄마 생각 애가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요. 젖을 거부했는데 제가 살 또 꼬셔가지고 꼬셨다고. 네. 꼬신 이유는 뭐예요? 애가 울지도 않았는데. 근데 좋은 기회인데. 그때 한참 모유수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안 먹으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요. 안쓰러운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아, 모유수유를 안 하니까요? 예, 그때는요. 나 알아. 우울증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막 모든 게 상실된 것 같고. 그때는 스스로 끊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끊었는데 제가 원해서 이제 30개월 정도까지만 먹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 뒤로는 안 끊어졌어요. 아니 근데 제가 저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도 첫애를 한 12개월 넘게 완모를 했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슬프더라고요. 이제는 난 모든 게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희한하다. 그래서 되게 모유를 끊는다는 그 정말 D-Day 1일 2일 하면서 정말 그때 처음 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보면서 들었던 게 그 감정 때문에 아무래도 힘드셔가지고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유라는 게 이라는 게 젖 안녕 이렇게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모유 그거를 이제 안녕 하는 거 시작하는 시기를 이제 이유 시기라고 해요. 이유를 하는 시기 때 이유를 하는 때 그래서 대체로 만 6개월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만 6개월. 만 6개월. 네. 근데 6개월 전까지는 엄마와 내가 한 몸이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를 보니까 엄마가 바로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가 결국 엄마가 원하는 거고 세상이 원하는 거고 이랬는데 나는 원하는데 엄마는 안 줘. 그럼 이제 애가 허랍쇼? 이게 뭐지? 나와 엄마는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가 보네 이러면서 나와 타인의 구별과 나라는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를 그걸 인식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개별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그 과정에 첫 발을 탁 내딛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사건이 이유 첫 안녕 하는 건데 이렇게 깊은 뜻이 얘는 아직도 그걸 못하죠. 6살인데 겪어보지 못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나이
값을 네. 잘 못해요. 네. 나이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6살에 몸수유를 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또 보니까 놀이를 할 때도 1분 1초도 스스로 혼자서 놀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하루 종일 엄마를 입에 달고 살고 엄마.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엄마한테 업혀있는 거 보고. 근데 3살이면 무거운 거 같아요. 어머니 그 허리 얼마 있으면 못 버티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표현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신생아처럼 지내는 시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네,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네.